여우 상시벽으로 물다 센서 스팀입니다. 70년간 재위 중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재직할 때 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계속 재위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장수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군주이고요. 여왕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재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로 무려 96살.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왕의 서거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런던 브릿지 이즈 다운이라는 코드인데요. 이는 여왕의 서거 소식을 알리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영국 총리와 영연방 국가에 전달되죠. 서거 이후 바로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승계할 겁니다. 찰스 왕세자에 대한 이야기는 후술해보도록 할게요. 영국은 12일간의 애도 기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TV 프로그램에선 코미디 프로그램의 상영을 중단할 겁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도 애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기될 겁니다. 가게와 회사들은 영업을 쉬고 모든 행사가 전부 연기가 되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관이 웨스터민스터로 운구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국가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2002년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보스 라이언이 사망한 경우 장례식에만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과 세계 각국의 사절단위와 춤을 하게 되겠죠. 영국의 영향력은 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11시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37km 정도의 장례행렬이 여왕의 유해를 가지고 윈저성에 안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화폐를 바꿔야 합니다. 영국 파운드 화폐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왕이 서거를 했다 보니 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교체하는 사업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 파운드 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있어요. 그렇다보니 교체를 싹 다 해줘야 합니다. 이참에 지폐를 종이 화폐에서 폴리머 재질 지폐로 바꾸기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국의 왕을 뽑아야 합니다. 현재 왕위계에서 서열 1위는 찰스 왕세자입니다. 근데 찰스 왕세자가 73세로 워낙 고령이어서 잠깐 즉위하다가 퇴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왕세자 자체가 이미지가 별로여서 영연방 왕국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이게 괜히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현재 영연방에 속한 54개국 중 영국 군주를 국가 원수로 삼고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자메이카 등 15개국입니다. 근데 공화정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여당인 노동당에서도 호주의 국가 원수는 영국 왕이 아니라 호주인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자베스 2세가 죽으면 호주 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헌 군주제를 굳이 유지해야 하느냐고 움직임도 거세고 있어서 어쩌면 공화국으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계 정세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영국 내에서도 공화정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 여왕의 죽음으로 영국의 전통이 끝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영연방의 탈퇴하는 움직임도 있을 거고요. 다만 반중정서를 생각해봐야 하는 게 최근에 반중정서로 인하여 영연방 국가들이 다시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찰스 왕세자가 국왕의 직무를 수행하기는 몹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연방의 이탈을 막고 후대를 생각하여 생전에 퇴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윌리엄 왕세손이 영국의 국왕이 되는데요. 찰스 왕세자보다는 여론이나 이미지가 좋은 편이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영연방 왕국들의 이탈은 계속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자메이카의 경우에는 윌리엄 왕세손 앞에서 영국 왕실과 결별하여 공화정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게 윌리엄 왕세손이 왕이 되면 영국 왕실에 대한 거대한 개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즉위 초기에 영국 왕실에 대한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던가 소통 중심의 왕실로 바뀔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왕실 이미지 실추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